저희 땐 더 심했죠. 80년도에는 그렇죠.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 항상 집이. 예.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의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아이한테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나는 건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도 아이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건 나쁜 말이니까 예쁘게 말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감정을 억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난 것 같으면 아이 그냥 잊어버리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가 감정을 직면하는 거를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요새 많이 울어요. 우는데 특히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울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울지 마. 저는 울지 마. 또 꽂혀. 울지 마.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살거든요. 정말로. 저희 집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아이한테는. 그렇죠. 아이는 자기 감정을 인식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울음이 나오거나 아이가 너무 씩씩거리면서 화가 났을 때는 그거를 적절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모가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좀 마음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속상했구나, 뭐 화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부모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네. 아이의 감정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인식해야지 그 다음에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거울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네.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사실은 스스로 이걸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평소에 연습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 놀이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가 난다, 억울하다, 뭐 안타깝다, 뭐 서운하다, 외롭다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을 적어놓은 카드를 만들어 놓고요. 네.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적절한 표현을 뭐 찾아보는 그런 게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하고 아이, 뭐 가족이 같이 게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정교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 연령에 따라서 그 카드에 담겨져 있는 단어도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게 달라질 예.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부모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이 또 너무 어린 나이일 때 이런 정도의 언어 능력도 안 된다 싶을 때는 도화지 같은 데다 이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네. 자기가 이럴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보고 또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색깔일지 크레파스에서 색깔을 골라가지고 색칠을 해보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네. 저희의 4살인데 그저 그런 방법 쓰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이렇게 불안한 아이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아이한테 교육을 해줘야 돼요. 교육을 해준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네 주장이나 의견을 말할 때는 눈을 똑바로 보고 단호한 말투로 해야 된다. 단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네. 내가 뭘 전달해야 될지. 뭘 원하는 건지 또 내가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방한테 정확히 전달하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불안하고 이게 숙기가 없는 아이들은 말만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마하고 역할을 바꿔서 역할 놀이를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친구의 역할을 할 테니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이하고 손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손인형 같은 걸로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서로 엄마하고 손인형으로 역할 놀이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말처럼 가르쳐준다고 애들이 다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숙달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